여기 깼어요. 남남떡볶이라고 먹고 있는데 약간 딱딱한데 맛있어. 계란도 좀 짭퉁. 삶은 것도 맛있어. 으깨면 맛있어. 먹고 있다가 출근해야지. 너무 아프다. 지금부터 생일통이야. 목도 붓고 너무 아파. 배가 특히 너무 아파. 입을 바꿨어요. 새고. 좋죠. 아무튼 목 아파. 약 먹어. 닭살 아플 때는 죽이 최고. 닭살 아플 때는 죽이 최고. 선물 포장 이것도 같이 넣어드릴 거예요. 새 건데 밑에 뜯겨져 있거든요. 새 건데도 뜯겨져 있어요. 내가 한번 썼나? 모르겠어. 새 거거든요. 따지도 않았어. 몰라. 아무튼 선물 포장 하느라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해서 보내겠습니다. 힘들어. 그냥 보내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포장을 했는데 마음에 들어 하실지 모르겠네. 조금 허술한 포장인데 약간 덤 느낌이야. 사실 선물이라서 덤 느낌. 이렇게 포장 먼저 깔끔하게 보내드릴게요. 찌르지 않게. 끝. 힘들어 왔다. 딱 600원 있어서 초가바 초코가 궁금해서 초코가 있어. 너무 먹고 싶어.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초코가 내 스타일이 너무 아니고 누가 봐 좋아하는데 초코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 마침 초코 누가 막아 있었다. 이 포켓몬 빵도 팔았네. 이거는 쓰레기죠. 버튼 1번 누가랑 똑같은데 먹어봐야자고. 안에가 초코네. 맛있다. 겉에는 약간 일반 누가바랑 똑같은데 안엔 초코가 맛있어. 가격도 저렴해요. 거부감은 800원이나 되겠는데 뜨겁 맛이 아니야. 2분 맛 데이드. 맛있다. 은근 초코 꽉 차있어. 최애 중 두 번째가 될 것 같은 느낌. 맛있네. 넉넉하다. 돈 더 끄고 힘들어 하는데 좀 이겨내보자. 가자, 빨리. 늦지 않았다. 나 근데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소금입니다. 아! 오늘 일하고 오니까 벌써 8시 반 정도 다 돼가요. 밥 먹었거든요. 좀 오늘은 유기농식으로 먹었어요. 요새 몸이 안 좋아가지고. 점심도 닭. 죽으로 먹었고. 아, 힘드나. 포장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느라 정신없고 마감 관리, 수금 관리 하느라 힘들었어요. 오늘 저보다 더 많이 어려운 고객님을 만나 연락 얘기를 들어서 힘들었는데 아, 좀 슬펐는데 어쨌든 힘들게 잘 온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내일인가? 아, 토요일날 병원에 갑니다. 원래 내일 가기로 했었는데 미뤘어요. 엄마랑 같이 다이어트 같은 거 위해서 병원에서 검진 좀 한다고 그래서. 근데 하는 김에 제 몸이 안 좋은 상태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. 요즘에 엄청 어지럽고 힘들거든요. 진료비 같은 경우는 일단 아파트 관리비는 제가 낼 거고 진료비는 얼마 안 나오면 또 제가 낼 겁니다. 엄마한테 내라고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. 저는 효녀가 되고 싶다고요. 제가 힘들어도 엄마가 더 힘드실 텐데. 어쨌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.